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연말로 코앞인데도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상호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과연 ICBM 발사 같은 도발을 일으키는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탈북민 좌장이시자 북한 문제 최고 전문가이신 강명도 교수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TV에 나오셨네요. 예, 예. 뭐 외국으로 다니실라, 또 여기저기 강연 가실라. 예. 또 본인이 얼마 전에 또 강명도 TV인가요? 아니, 뭐 우리 시청자들한테 뭐,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개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그 중국도 갔다 오고 뭐 해외 출장도 좀 갔다 오고 뭐 바쁘게 다녔지만 고 박사님이 안 불러주니까 못 왔지. 뭐 아 그래요? 얼마든지 아니 내가 몇 번 전화해도 아, 뭐 저,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뭐 우리 고영신 박사님이나 이봉규 TV나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패널로 출연하지만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하니까 제가 알리고 싶고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예, 예. 시간상 제약이 되다 보니까 한번 열어가지고 이게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 한 열었는데 한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어 그래도 내가 들어가 보니까 네, 뭐 폭발적인 인기던데요. 아니, 뭐 강명도 TV 뭐. 매일 한 세 편씩 지금. 와, 세 편씩 합니까? 네, 생방송은 못하고 아직 그 장비도 미미하고 아직 네.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녹화해가지고 생방송처럼 녹화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올립니다. 그냥 좀 아,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그 이제 북한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지금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예, 예. 지난 4일 정치국 확대 회의에 참석한 이후 그렇죠. 지금까지 거의 지금 12월 3일 날.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동선이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2월 3일 날 이제 모든 군사, 네. 그 이제 자기 측군들, 뭐 최장 그렇죠, 측군들 다 네. 갔죠. 이제 뭐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군단 사령관들까지, 사단장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리고 군 수뇌부뿐만 아니고 내각, 당 종군 내각 모든 수뇌부를 다 이끌고 가서 했는데 그게 북한 말로는 당 정치국 확대회라고 합니다. 아, 정치국위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아, 군단장, 아주 주요 인사들 군단장은 정치위원 아니거든요. 당장 예. 위원은 되지만 그러니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아마 중대 결심에 관한 뭐인가 이제 이야기를 그 회의를 소집하고 잠깐 나와서 삼지연의 그 테이프를 끊고 갔거든요. 삼지연 아 그랬군요. 그 그때 시설. 아. 그 삼지연군 그 테이프를 끊으러 간 게 아니라 백두산에 정치국 확대회를 하고 말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게 주요 목적이었죠. 우리 언론에서는 삼지연 그 테이프 끊으러 네. 간 것이 더 기본, 주요하게 아니죠. 이렇게 보도가 그거는, 되다 보니까 그 진짜 네. 이 정치국 확대회의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좀, 기본이죠. 그래서 네. 거기는 뭐 최령희를 박봉주를 비롯한 뭐 다 갔다 이제 가고 지금 내각 총리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모였고 그래서 확대회의에서 아마 김정은의 중요한 지시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지시는 미국이 돌아서지 않는 것이 이제 뻔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1년 동안 아닙니까? 이제 데드라인을 정한 지가 벌써 1년인데 그리고 9년도 10년사 때 김정은이가 우리가 갈 길 새로운 세법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전환 발상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자기들이 요구한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 얘기죠. 예. 들어주지 않으면 예. 해제 허락을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럼 핵보유국 완전한 핵보유국은 이미 선포한 거고 예. 인공위성 발사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해가지고 예. 그 이제 미국을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개발해서 미국을 타격할 예. 수 있는 예. 그런 능력 갖추는 게 자기들이 갈 길이라고 보는데 이미 그 기간에 지금 하는 행위를 봐서는 모든 걸 준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우리가 항상 그 우려했던 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북한을 이끌어내는 거 김정은이를 이끌어내는 것 같지만 김정은 전략에 속았다. 2년 동안 또다시 시간을 줬거든요. 엄청난 예. 시간을 줬거든요. 예.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미사일도 아주 정교하게 됐고요. 예. 나는 좀 깜짝 놀랐어요. 400km를 날려보냈는데 바이또를 맞췄거든요. 그래. 바이야, 기가 막히네요. 그런 400km를 날아가서 맞힌다는 정도는 북한 미사일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한 2년 이 사이에 그렇게 정교화돼 버리고 그 600km 나가는 것도 좌표 지점에서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거 보통 수준이 아니니까 2년 동안 모든 걸 준비해 놨다가 예. 실험을 딱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뭐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트럼프도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주장했던 그 이제 완전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 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더 이상 그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미국의 의지를 김정은이가 읽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보다 코너에 몰린 건 저는 김정은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데드라인을 정해놨는데 그 연말로 지금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걸 정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그 좀 미국을 압박하면 좀 더 갈 수 있지만 예. 이미 데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연말까지 새로운 세법까지 가지고 나오지 않 자기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갈 길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김정은의 말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말이기 때문에 이건 빼도 빡도 못해 북한에서는. 더군다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노이에서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는데 그렇죠. 자기가 딱 설정해 놓고 그거 미국에서 콧방귀도 안 끼고 있으면 완전히 권위가 뭐 그냥 실추되면 가뜩이나 지금 나이 어리고 지도력이 없는 리더십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공포 정치로만 가서 가는 저 친구의 리더십은 공포 정치거든. 말 안 들으면 그냥 쏴죽이고 조금 전화도 쏴죽이고 그냥 공포 정치로 가고 있는데 이 공포 정치로 자기 측근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도 의문스럽고. 근데 이런 사태가 딱 벌어지면 역시 이거 어린 놈이 재수없다 그래. 이러거든요. 내 저럴 맞아. 줄 알았어.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흔들리죠. 북한을 자기 측근들뿐만 아니라 북한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완전히 그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인간을 보여줘야 됩니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뭔가 명분이 있어서 후퇴하는 거하고 그렇지. 명분 없이 그냥 출구멍이 없어지는 건 이자 것처럼 그 리더십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마 한번 이제 물러설 길이 없다. 예. 예, 그러면 방법은 뭐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냐, 아니면 대륙간 탄도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인공위성 예. 발사냐. 그런데 예. 저는 인공위성 발사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예. 그리고 말하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미 여러 번 발사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SLBM 잠수함에서 실질적인 잠수함에서 그런 이야기가 첩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렇게 지금 예, 신형 잠수함에서 실질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해서 한 4천, 5천 킬로 나간다면 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뭐 미국 네, 바다 밑에 들어가서 온데 이거 그 태평양에서 그 아, 하와이 근처에 가서 때려버리면 네. 뭐 미국 전역이 다 들어가는. 거. 모래 정말 그 백사장에서 바늘찾기와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신형 잠수함이 일반 북한에 100미라도 못 들어가는 그런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건 이게 아닐까.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 그러니까 자기네 위성을 쇳덩어리라도 하나 올려놓는 거. 그 전에 예. 한번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숙고하죠.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아마 숙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외 활동도 대외 활동 중지하고. 중지하면서 예. 하고 있고. 이제 이걸 어떻게 미국과, 미국을 최대로 압박하면서도 깜짝 놀랄 만한. 예. 아 이제 무슨 인공위성 쏘고 뭐 다른 거 쏴봐야 뭐 깜짝 놀랄 게 아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깜짝 놀랄. 깜짝 놀랄 만한. 그런데 제가 하나 주목하는 것이 이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지금은 아무리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질러도 미국이 당장 북한을 뭐 김정은을 참수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뭐 소시카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 환경이 아닙니다. 북한은 너무 커졌어요. 전에는 코피작치 넣는다고 그렇게 겁을 주었지 않습니까? 너무 커졌어요. 북한이 우리가 항상 우리 했던 2년 동안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하에서 계속 우라늄 농축용을 가동시켜가지고 핵 물질을 얼마나 추출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이 진짜 몇 개 있는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어떤 사람은 40개, 어떤 전문가는 미국의 정보국에서는 40개에서 60개. 심지어 100개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최소한 한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진짜 북한의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할 형편이 안 되는 거 이거 못하죠. 너무 많아요. 이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이걸 지금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이용호가 이야기했던 2017년도 10월 달에 유엔총회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핵실험하는 거다 이랬거든요. 아, 핵탄, 준비 우린 예. 이런 준비를 다 돼 있다. 예. 이 용어가 말인 겁니다. 외무상. 예, 예. 그러니까 언제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 우리 최고 용도자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랬다고요. 그럼 SLBM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SLBM에다가 잠수함으로 갖다 팡 쏘는 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진짜 소형 핵폭탄을 탑재해 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실험한다면 이거는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이건 미국이 이건 정말 이건 치명타가 되는 거죠. 이럴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용호가 밝혔기 때문에 이용호 예, 외무상이 예. 밝혔기 때문에 예. 그것도 유엔 한복판에서 밝혔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예. 유엔 한복판에서 이런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한마디에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능력 가지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뭐인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패턴을 바꿔가지고 예. 뭐 미사일을 하도 많이 쏴서 가지고 우린 만성화됐어 이제. 요즘에는 쏘나? 또 아이고 하나 또 쏘았네. 뭐 몇 킬로 나갔대 400킬로. 이번엔 몇 킬로? 600킬로. 이번엔 이제 1500킬로. 아이고 그냥 계속 쏴야 되네. 이러지 만성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예방 주사 맞듯이 이게 네, 뭐라 전혀 뭐 감각이 지금 감각이 없어 무뎌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쏘안가 보다. 이게 뭐 전혀. 근데 인공위성 뭐 쏴도 불꽃놀이하나? 인공위성 또 쏴서 또 올라가긴 갔나 뭐 이런다고요. 그래가지고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가. 그래서 저는 이럴 확률이 많은데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국제사회가 그때는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관광객은 둘째 치고 도와줄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때 미국이 정말 초강력 대응을 하리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장은 북한을 김정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벗어났다. 네.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모든 전략자산 다 가지고 들어와도 북한의 모든 핵물질을 제거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어느 각 어느 곳에 있는 줄 알아야 먹을. 땅 밑으로 다니는 사람들. 땅 밑으로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 베트남에서 전쟁에서 진 게 땅굴로 다니면서 지었거든. 여기서 나고 뒤에서 나고 어디서 나는지 숲속에서 나 뭐 알 수 없잖아요. 얼마나 진흙탕 속에 빠졌습니까? 이쪽 어죽했으면 미국이 온 베트남 종구를 싹 불태우라는데 그거 다 불태우냐고요. 그 뭐죠 그저 이제 하얀 방사기로 막 나팔탄을 뚫고 가지고 네이팝탄 네이팝 그걸 뚫고 가지고 거기 또 맞은 또 우리 병사 미국 야 그래도 안 돼 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탐지를 해가지고 북한의 핵물질 핵무기가 어디에 몇 개 있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지 않으면 미국은 뭐 본토는 얻어맞지 않겠지만 우리 한반도와 우리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위험하죠. 뭐 한 발만 떨어져도 이거는 뭐 치명타죠. 이거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일본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제 요격 미사일 이번에 3D 방어 체계 또 하든다고 하십니까? 저고도 중간고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금 미국에서 수입한다는. 하고 미국이 전 모든 용량을 일본에 집중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빠졌어요 지금. 중국 눈치보다 다 빠졌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드 하나 갖다 놓고도 지금 현재 네. 또 다시 그 MD 그 미사일 방어 체계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우리 못 하고 있거든요 중국 때문에. 중국한테 그 산불 정책 다 그렇게 그러니까 합의를 해줬잖아요. 그 전력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북한이 얻어맞으면 이 북한이 말한 것이 이건. 이번에 외무성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예.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잃을 거 없어 이제는. 예. 아 그까지 죽는 거야? 뭐 그까지 자살폭탄 테러 하고 죽어도. 김영철이도 뭐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잃을 것도 없다. 그냥 우리 같이 죽겠다. 누구하고? 한국하고. 참 싫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트럼프는 지난번 볼턴을 이렇게 경질할 때 아, 협상 쪽으로. 전면적으로 트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 협상이 돌파가 열린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비건이 또 들어가면서 상당히 기대를 했잖아요. 네, 최선이고 뭔가 이렇게 짝짝꿍이 그렇죠. 돼서 뭐, 작품을 만들어 낼 거라고. 아, 북한에 왜 안 나는 북한에도 갔다고 여러 차례 그 회담을 한 사람 아닌가. 북한과 여러 번 회담을 네. 해서 이제 북한의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렇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번에 안보보좌관 볼턴 안보보좌관의 아닌
이 백악관의 안보 비서로 안보 비서로 있던 사람이 책을 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 뭐냐면 재무부 미 재무부에서 금년에 최고위층 아마 4월인가 5월일 겁니다. 예. 최고위층 3명. 그게 아마 최룡의 김여정 그 김영철이로 예. 지금 파악되는데 최고위층 3명에 대한 개인 제재를 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 제재라는 게 일체 이 사람들은 외국에 못 나가. 예. 예. 이제 제재를 걸었거든요. 예. 제재를 걸었는데 오후에 해제했어 또. 오전에 발표하고 미 재무부가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냐 해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 이게 무슨가 트럼프하고 이거 행정관료 재무관료들하고 맞지 않는 거 박자가 난다 이랬는데 예. 그게 아니고 재무부가 했는데 이제 국무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재무부가 세 사람을 제재를 했는데 트럼프가 트위터로 경호 아주 그냥 누가 있다고 짓을 했냐고 말이야. 트럼프가 난리를 경로했다고요. 그런데 그 경로가 재무부에다 대고 경로했는데 자기가 경로한 게 아니라 이 비서의 말에 총화관 그 이 군무하던 그 비서의 말에 의하면 내 친구 김정은이가 지금 경로했다. 당신이 무슨 있다고 식으로 일하나 이렇게 쓰었다고요 거기다. 김정은이가 경로하고 있다. 내 네. 친구가 왜 이거 왜 세 명 제재 걸었냐 당장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려고 볼턴도 경질하고 다 했는데 재선도 있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풀어줘서 뭐인가 이제 그 돌출방 그러니까 합의 성명서를 하나 내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모든 미국의 정보 수장도 CIA 국가정보국 네. 국장, CIA 국장, 예. 중앙정보국장, 그 다음에 합참 군사정보국장까지도 뭐라고 했냐면 청문회 나와서 북한 도저히 정면으로 그냥 트럼프 두드라고 북한은 절대 김정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예. 딱 말해버리니까 예. 이건 트럼프는 핵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김정은 핵 포기할 의지가 있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예. 아니 미중앙정보국장이 청문회 나와서 국가정보국장도 그렇고 북한 김정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딱 말해버리면 그러면 보고서를 누가 써냅니까? 안을 누가 만들어요? 자 비건도 그렇고 국무 이 폼페이오도 그렇고 폼페이오. 김정은이한테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모든 걸 볼턴은 경질했지만 예. 트럼프한테 하니까 아니 무슨 서류를 만들어서 원래 보내줘야 사인할 거 아니야? 자기가 서류 만들어서 김정은이하고 바꿔가지고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밑에 수장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 공화당에 있는 의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렇죠. 의원들이 너 김정은한테 끌려다니지만 너 그따시기라도 안 된다.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조그만 요거 이 곤방진 놈한테 뭘 친구 야 좀 미국 국민 망신시키지 마라. 이런 기류랍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러자 트럼프가 무슨 김정은하고 친구 없는 그러니까 이 김 이 저 트럼프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에 하나 끌려갔다가 이제 김정은한테 끌려가가지고 올바는 핵폭이 안 하는 그 성명서에다 같이 합의문에다 사인하고 왔지만 진짜 탄핵당한다는 거죠. 누구에서 네. 공화당이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죠. 그러나도 지금 하원에서 아니, 탄핵 탄핵은 이미 했고, 공화당의 겨우 지금 좀 상원이거든요. 상원 다섯 사람 상원에서 여섯 사람 네 사람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장악하고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여섯 석인가 일곱 석밖에 네, 안 돼. 많지 않아요. 그 사람 돌아서면 그냥 바로 아웃인데. 아, 세 사람만 돌아서면 아웃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보수단체에서 이야기 나오는 그 아주 큰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미국의 그 자유민주 그 지원연합단체가 있더라고요. 엄청 큰데 이거는 예.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엄청난 보수단체인데 이 단체의 이야기는 뭐냐.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에 끌려다니면 너도 아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근데 이 단체가 공화당 의원들을 지지하는 단체예요. 이게. 엄청 커요 이게. 미국 내에 있는 보수단체 연합체입니다 이게. 예. 그 이게 아, 그렇구나.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독재 국가들의 반독재를 투쟁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그 운동을 현금으로 지원해줘요. 저 이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번에 제가 그렇군요.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이런 단체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의 김정은에 끌려가면 넌 아웃이다. 어쩔 수 없는 거야. 트럼프는 북한을 그 돈으로 보고 부동산 투자하면 이거 돈 엄청 벌겠구나 해가지고 다 자료조사까지 했던 거 아시죠? 예. 묘양산, 칠보산, 원산,
금강산 싹 줘. 야, 네, 이거 돈 덩어리인데 내가 그냥 야, 야만 돌아서 이거 딱 투자하면 돈인데 하고 봤다가 좋게 가려고 해도 부동산 투자에는 아주 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동산 예, 핵이 둘째고 그까지가 핵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 소련이 12,000개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린 건재했는데 너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좀 아이 그까지 거 슬쩍 인정하면서 이거 핵폭 이 영변 핵단지 하면 하려고 했는데 볼턴 때문에 그게 이제 좌절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도 안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회담은 깨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비건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 비건이 지금 방한 15일 네. 그래 왔겠네요. 내일 오네요. 내일 15일 17일 방한한다고 하니까. 뭐 판문점에서 좀 이런 접촉이 있어요. 저는 판문점에 접촉해봐야 이번에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또 단 뭔가 접점을 찾지 못해요. 물론 명분을 또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만난다고 나올 수는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는. 예. 너희 비핵화 방안 가지고 나와라.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봐야 안 돼. 그러나 북한이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최선희가 나오든 뭐 김명길 대사가 나오든 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양보해서 너 만나준다. 그렇게 하고 10분도 안 만나고 또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비건이가 뭔가 가져오진 않았다고 보고 이번에 비건 방안은 우리 한국 정부와 이번에 왕이 부장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왕이 부장이 왔다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건이와 비건은 이번에 국무부 부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관이죠. 부장관. 네, 부장관. 네, 부장관이죠. 그러니까 차관이죠. 차관. 그러니까 이 비건이 와가지고 한미동맹 공조 강화하고 북한과 너무 북한한테 환상 주지 말아라. 망상 주지 말고 한미동맹으로 깨면 안 된다. 균열 조짐 보이지 말아라. 한미 공관 한미 동맹이야말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 무기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온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한국과의 한미 동맹을 더 그렇죠. 한미 동맹을 더 자꾸 중국 쪽 이번에 눈치 보지 말고 그래,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할 수도 용서할 수 없는데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이래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